지금까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통일과 탈북민 관련 언급 내용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안부 인사를 받죠.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말로 전할 수 없어 편지를 씁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그 편지가 그 사람에게 꼭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우리의 삶 그리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사랑 편지 시간입니다. 북한 공정문의 남북 단절 선언에 따라 북한 당국이 DMZ, 즉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무장 지대에서 지뢰 설치 같은 남북 단절용 물리적 작업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그 작업에 동원되는 이들은 애꿎은 북한 주민들, 북한 군인들이죠. 북한은 전현 지역 여러 곳에 많은 인민군 병력을 투입해서 장벽 쌓기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이 작업에 동원되는 군인, 군인들의 애꿎은 희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배설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북한인민군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참 아까운 목숨들이죠. 그러나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이런 군인들의 비참한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북단절 정책만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상을 알게 되고 힙합과 K-드라마로 불리는 한국 가요와 연습곡을 즐기게 되면서 자유민주체제를 동경하고 반대로 폐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김씨세습 독재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자 남북관계를 아예 파탄을 벌이고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을 넘어 한국으로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김정은의 행동은 정말 바탕이 떨어집니다.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자신을 어버이스라고 생각하죠.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주민들을 위해 헌신한다.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주민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누가 정말 희생하고 있는지 희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비싼 외제차를 선물 받고 명품, 해외 수입산으로 토이 허식하는 김정은 그리고 푸둥푸둥한 그의 딸 김주혜. 반면 북한 선전 영상에서조차 그렇게 푸둥푸둥한 얼굴을 가진 주민들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때때 마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익숙합니다. 악랄한 김정은 정권에 희생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라는 방송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인간의 사랑에서 그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끝없는 고통의 지옥이 아닌 영원한 악연을 통곡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죄가 없는 순결한 누군가가 인류를 대표해 희생을 해야 하는데 인간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신 것이죠. 진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상에게 희생의 짐을 씌우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누가 진짜 어버이고 가짜 어버이인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진일성, 진정의, 그리고 김정은까지 대를 이어 거짓 왕국을 이끌고 있는 북한 김수일주. 그리고 그들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는 중국. 김정은은 아직도 어려운다 느껴집니다.